وأشهد أن محمد رسول الله. 종교가 삶 그 자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은 자연과 인간을 만든 창조주이자 절대 순종의 대상입니다. 북아프리카 진주로 불리는 퀴니지. 이슬람 문화권이면서도 잦은 유럽 국가의 침략으로 서구의 문명이 공존하는 곳. 튀니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튀니지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다릅니다.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나라. 이 독특한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종교와 삶을 동일시하는 이 나라에서 이 둘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아이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튀니지의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차로 2시간을 가면 카이르완이 나옵니다. 이슬람 4대 성지 중 하나인 카이르완의 대모스크. 거대한 규모의 이 이슬람 예배당은 카이르완의 짙은 이슬람 색채를 느끼게 하는데요. 모스크 바로 옆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종교가 곧 생활인 이들이기에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슬람 코란 학교인 코텝. 이곳 학생들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배웁니다. 이곳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코란만을 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읽는다 하기보다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70명의 아이들이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며 코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무려 50년 동안이나 이 같은 코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기도 시간. 오늘 기도 주도를 맡은 15살의 라자드 자르텔도 2년째 이곳에서 코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하루 일과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역시 코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신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도로 표현합니다. 경전 공부와 기도는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My father said, "Do you want to come read the Quran in Tunis?" I said, "I want. I've came. I thought it was a good thing." Why? I am Muslim. I want to memorize the Quran. 라자드는 코란을 배우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이곳 카이르완으로 유학을 온 학생입니다. 코란 유학이 라자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70명의 학생 중 25명, 즉 30%의 학생들이 라자드와 같은 유학생들입니다. من جنسيات مختلفة من بوركينا فاسو من غانا من غينيا 아이들이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이곳에 유학을 오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를 위해 튀니지 정부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코란 공부는 오늘도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떨어져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아이들. 잠을 잊은 카이르완의 아이들은 가족 대신 코란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잠자리를 정리하는 시각은 새벽 3시. 잠을 깨기엔 너무도 이른 시각입니다. 첫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을 쫓기 위한 시도일까요? 아닙니다. 얼굴과 손, 발을 깨끗이 씻는 건 역시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몸가짐은 기도의 첫 단계인 셈이죠. 한 명, 두 명, 양탄자를 깔아놓은 마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절을 하기 전에 손으로 무릎을 잡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신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와 코를 땅에 대고 머리를 깊숙이 숙여 절합니다. 아직 아침잠이 많은 어린 학생 몇몇은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서둘러 씻고 기도 준비를 합니다. 이미 마당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꼬마 학생들도 선배들 틈에 끼어봅니다. 절을 할 때 이마와 코를 땅에 대는 것은 얼굴의 중요 부위를 가장 낮춤으로써 신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감사를 담은 코란 구절을 읊으며 기도하는 아이들. 이들이 기도 장소에 맨발로 들어와 수평으로 줄을 서서 기도를 하는 건 역시 신을 향한 의식입니다.